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베가스 프로의 간단한 팁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긴 이미지나 영상을 불렀을 때저 같은 경우 지금 좌우가 잘리죠. 요거 이제 원치 않고 위아래가 잘려도 이렇게 화면이 꽉 차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좌우 여백이 생겨도 돼도 이렇게 전체 이미지가 다 보이게, 한 화면에 다 보이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각자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클립을 올려놓으시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벤트 팬크롭 있죠? 이벤트 팬크롭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벤트 팬크롭 창으로 들어오셨으면은 지금 여기도 화면이 보이죠? 요 화면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메뉴 중에서 꽉 차길 원하시면은 지금 프리뷰 화면에서 꽉 차길 원하시면 매치 아웃풋 에스펙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불러와지는데 전체 이미지가 보이게 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이벤트 팬크롭 창으로 오셔가지고요.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리스토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이 됐죠. 이벤트 팬크롭 창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매치 아웃풋 에스펙,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측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리스토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처음부터 불러올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설정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 트랙 있는 데서요.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은 메뉴가 뜨는데 프리퍼런스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 창이 열리고요. 그 중에서 에디팅으로 가겠습니다. 편집으로. 에디팅에 보시면은 지금 제일 밑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 스틸 이미지를, 정지 이미지를 크롭한다 뭐 이렇게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적용 OK를 누르시면은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꽉찬 화면으로 불러와지죠. 이벤트 팬크롭 창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환경 설정을 열고 편집 항목에서요. 요 마지막 거를 체크 해제하고 어플라이 OK를 눌렀습니다. 다시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기본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벤트 팬크롭 창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